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5단원 2차식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6쪽, 87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자,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 반양이 얼마나 될까? 더하면 되겠죠. 2분의 1컵이 있어요. 4분의 1컵이 있어요.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넘을까 안 넘을까 라고 하는데 그림에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이만큼 될 겁니다. 자,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 될지 어림해 보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부어주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한 이만큼 되겠네요. 그러면 이만큼 추가가 되겠죠. 그쵸? 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림해 보면 한 대충 한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뭐 어림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답을 써놨습니다. 당연히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거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는 앞으로는 좀 미리 써놓고 색상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영상이 길어지면은 싫어하니까. 자,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계산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 계산하는 방법. 자,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해 보아라. 2분의 1, 이만큼이죠? 이만큼. 2분의 1, 하나, 둘,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이만큼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는 여기 4분의 1이 한 칸, 두 칸, 여기는 한 칸. 그러니까 이만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은 네 칸으로 나누니까는 그 중에 두 칸이죠. 그래서 4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가 되고, 그래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분수를 통분하여 계산을 했죠. 자, 두 분수를 통분하여 계산했다. 자, 어렵지 않죠? 두 분수 통분 몇으로? 4로 통분을 했습니다. 자, 87쪽 보시죠. 그림을 이용하여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여기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3분의 2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통분을 하는데 3과 4의 공약수는 1이에요. 공약수가 1인 경우에는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가 되고 12, 12칸으로 나누어 보니까는 12분의 1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더라. 그래서 4분의 1은 1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12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더라. 그래서 12분의 8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이 되어서 12분의 11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일단 통분을 했습니다. 통분을 했는데 보니까 6 곱하기 8을 했죠. 6 곱하기 8이라는 것은 분모의 곱. 여기는 분모의 곱으로 했습니다. 분모의 곱으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방법 2는 6 곱하기 4 8 곱하기 3 해가지고 6 4 24 24는 24로 통분을 했는데 24는 최소 공배수죠. 최
소 공배수로 계산을 했다.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6, 8,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눠지죠. 2, 3, 4가 돼서 2, 3은 6, 6, 4, 24. 24가 최소 공배수가 되더라. 자, 공약수가 2이기 때문에 24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해 보라고 했으니까는 첫 번째는 방법 1은 두 분모의 곱으로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계산을 했고, 그다음 방법 2는 최소 공배수를 했죠? 자, 최소 공배수. 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통분한 후 계산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통분을 한 다음에 계산한다라는 것. 그게 공통 분모가 분모의 곱이 됐든 최소 공배수가 됐든 통분을 한 후에 계산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자, 분모의 곱으로 계산하기에는, 하면은 계산 간단하죠. 방법 1은 간단하다. 계산이 간단하다. 계산이 편하다. 1번은 계산이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2번은, 최소 공배수로 하니까는 여기 위에서 보면은 8 더하기 18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4 더하기 9를 하죠. 4 더하기 9를 하니까는 그만큼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계산이 더 간단하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최소 공배수로 할 때는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 과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2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곱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의 곱으로 하니까 6, 8, 48, 6, 8, 6, 48 통분했죠. 그 다음에 X자로 이렇게 곱하면 6, 3, 18 여기에 가고요. 그 다음에 1, 8은 8 해가지고 여기 가고. 그래서 48분의 8 더하기 48분의 18이 되어서 48분의 26이 되고 얘를 약분하니까 24분의 13. 그래서 24분의 13 했죠.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서 보면은 24로 통분을 하니까 24로 최소 공배수인 24로 통분을 하니까는 1 곱하기 4를 해주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래서 24분의 4 더하기 9가 되어서 4 더하기 9는 13이 되죠. 13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4분의 13이 되니까는 약분의 과정이 생략됐죠. 여기에서는 약분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죠. 자, 그러니까는 일장일단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계산 분수가 어떤 분수이냐에 따라서 이 분모의 곱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최소 공배수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자,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과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 이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분모의 곱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24분의 6, 3, 6, 18이 되고요. 4, 6, 24니까 더하기 4, 6, 24분의 4, 1은 4가 되어서 24분의 18 더하기 4는 22입니다.
2가 되죠. 얘를 약분하게 되면 12, 여기는 11이 되어서 12분의 11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6 최소 공배수 구해야겠죠. 4, 6 둘 다 짝수니까 2, 2, 3 하니까 2는 4, 2는 4, 4, 3, 12, 12가 최소 공배수네요. 자, 12, 4 곱하기 3을 하면, 자, X자로 이렇게 곱하죠. 배웠죠? 4 곱하기 3 하니까는 4, 3, 12가 되죠. 그 다음에 3, 3은 9 더하기, 그 다음에 6이 6 곱하기 2, 그 다음에 1, 2는 2, 그래서 2 하니까는 10, 2분의 9 더하기 10, 9 더하기 2는 1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식 자체에서 보면은 최소 공배수가 한 칸 더 짧아졌어요. 약분 과정이 생략됐으니까. 그쵸? 짧아졌는데 대신에 최소 공배수에서는 이게 여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더 편, 제 분모의 곱이 더 편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최소 공배수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그 어떤 게 더 편한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익힘을 할 텐데 수학 익힘은 몇 쪽이냐면은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어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